드디어 한선영과 태수미가 만나는 너무나 기다렸던 장면을 공개된 미공개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죠.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 중이신 우영우 애청자분들이시라면 해당 영상을 다들 시청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말 충격의 도가니였던 장면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이제까지 예상해왔던 가장 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며 태수미에게 조심해라. 흠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도 아니잖아, 너. 라고 말하는 한선영의 말에 무슨 흠이 있을까? 네 남자 빼앗아 내 남편 만든 거? 라고 대답하는 태수미를 볼수 있었는데요. 남편?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남자는 우광호밖에 없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태수미가 말하는 남편이 우광호를 말하는 건가 싶었지만, 과거 모습을 통해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없는 태수미와 우광호의 상황을 목격했던 우리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태수미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혹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상황이 있었던 건가 싶었던 순간이었죠.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태수미의 대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어진 한선영의 대사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수미다운 짓들 말고 태수미가 태수미답지 않았을 때 저질렀던 실수 하나 있잖아. 대학 시절의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의 결실, 기억이 안 나? 조심해.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버리는 한선영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처음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광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광호의 이야기와 남편의 이야기는 각각 다른 부분으로 보였죠. 하지만 한선영의 대사를 하나하나 뜯어서 이해해보면, 한 문장 한 문장에 숨겨져 있는 과거의 상황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데요. 먼저 태수미다운 짓들 말고라는 말의 의미는 남의 남편을 빼앗는 추악한 짓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우광호가 아닌 다른 남자의 상황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것이 결혼 전 남자친구를 빼앗은 건지, 한선영의 남편을 빼앗은 건지 아직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지만, 그 주인공이 우광호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확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태수미의 현재 남편이면서 한선영의 남자였던 그 누군가의 정체 역시 곧 드러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태수미가 태수미답지 않았을 때라는 대사의 의미는 그런 추악한 너가 아니었을 때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어질 뒷대사를 통해 순수했던 대학 시절 때의 태수미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이후 이어진 대사, 그때 저질렀던 실수 하나 있잖아. 대학 시절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대사에서 실수라면 우광호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진 카운터펀치, 그 사랑의 결실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한선영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눈치채셨겠죠? 한선영이 말한 사랑의 결실은 의도치 않게 생겨버린 영우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하고 있는 듯한 태수미의 반응에 기억이 나지 않냐며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는 한선영이었죠. 아마도 해당 상황에서 한선영이 한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태수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 삭제된 해당 상황 이후에 영우를 만나 사실을 알게 된 태수미 상황이 진행된 것 같아 보입니다. 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미공개 영상으로 공개한 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충격적이었던 한선영의 태도를 8화 이후에 시청해야 더욱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가 한선영이 영우를 왜 영입한 걸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통해 조금 더 힌트를 준게 아닐까 싶어 보이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예상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죠. 태수미를 끌어내리기 위해 태수미의 혼외 자식인 영우를 영입한 한선영의 상황, 그리고 반대로 정말 다른 뜻 없이 출중한 스펙을 가진 천재 변호사를 놓치지 않은 최고의 선택을 한 한선영의 상황,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비공개 영상의 내용을 통해 후자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분명 태수미를 긴장하게 만들기 위해 영우를 이용하겠다 싶기도 한 한선영의 모습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상황처럼 이후 자신을 찾아온 영우의 장면이 이어졌고, 해당 상황에서 눈앞에 영우가 과거 자신이 출산했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태수미였고, 그 이후에야 한선영과의 대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됐을 태수미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9화를 통해 혹은 9화 이후의 상황을 통해 그 이후 사실을 알게 된 태수미의 모습, 영우를 영입한 한바다 대표 한선영의 진짜 의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태수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해당 상황 이후부터는 태수미가 등장하는 장면의 분량이 더욱 늘어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조금씩 우광호, 태수미, 한선영,
세 명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밝혀질 것 같아 보이죠. 그 과정에서 한선영이 빼앗긴 한선영에게서 빼앗은 의문의 남편의 이야기까지 아주 흥미로운 전개가 벌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을 알게 된 태수미와 사실을 알게 된 영우의 이야기, 두 사람의 전개 역시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며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한선영과 태수미의 이야기도 함께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한선영이 왜 영우를 영입했는지에 대한 부분 도 서서히 드러날 것 같은데 한선영의 의도를 알고 나서의 태수미의 태도가 아주 궁금해지죠. 딸 영우를 위해 한바다와의 공방전에서 혼란스러워할 태수미가 될지, 오히려 해당 상황을 역이용하게 될 태수미가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해당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상황을 이용하게 될 태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딸의 존재를 알게 된 태수미가 상황을 부정하기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할 것 같아 보이며, 때문에 영우를 어떤 방법에서든 도와주려 할것 같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방법이 영우를 최고의 변호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최고의 적이 되어주는 선택을 할 태수미가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선영의 공격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태수미가 될지, 오히려 영우의 상황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밝혀지지 않은 남편에 대한 존재가 더욱 신경 쓰일 법한 태수미가 될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구화이며, 구화 이후 현재와 같이 굉장히 빠른 전개로 인해 흥미로운 전개들을 많이 시청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설레는 기다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9화를 통해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인 구교환 배우님이 특별 출연을 하시는데요. 방구뽕이라니, 진짜 이름이 방구뽕일까 싶기도 한데,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 그리고 동그라미까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방구뽕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등장할 인물일 거라 예상되며, 이번 작품을 통해서도 명품 연기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구뽕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방구뽕 씨를 질투하는 준호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영우와 준호의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한 건 아닐지 조금은 기대가 되는 두 사람의 상황 역시 9화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맞붙게 된 태산과 한바다, 태수미와 한선영.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밝혀진 딸의 존재를 알게 된 태수미의 상황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